네, 안녕하세요. 옥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토렌스에서 온 앤드류 석입니다. 아, 이거 팔도 옥스윙인 줄 알았더니 그 세계로 가는 이제 옥스윙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네네. 라스베가스에 이제 제가 휴가를 왔는데 우리 앤드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연습 레슨을 좀 사실은 좀 이미 좀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약간 반복을 해서 우리 오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아,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오펜이 되면 왼쪽으로 이제 땡기는 게 이제 습관이 되죠. 예. 그러면 잠시만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인데 거기서 이제 화면 안 나오고 좀 반응만 해 주셔도 돼요. 네.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중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 저기 이제 깃대가 저게 170야드쯤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저를 하는 건 내가 대충 뭐 중간쯤 들고 네. 이게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굉장히 뭐 악착같이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중을 한다 그러면 중 이쯤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중중이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중중이 됐을 때왜 제가 자꾸 왼쪽으로 치라고 할까요? 왜? 중중이 됐을 아니 때. 뭐 중저건 중중이건 왜 자꾸 왼쪽으로 높이지 않고 일단 낮출까요? 우리 뭐 멤버들 아시겠지만 네. 이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위로 위로 들어서 아래로 힘을 쓴다는 건 상당히 뭔가 폭발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상향 타격을 하세요라고 한건 우리 오펜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보편적인 스탠다드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화나면 그뭐 우리 앤드류님은 그런 적 없지만 신경질 날때 물건 뭐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아 어쩌다가 인생에 있죠. 위로 예. 던져요 아래로 던져요? 옆으로 던지죠. 옆으로 던져요? 예. 저는 그냥 아래로 던져요. 아, 집어 던질 때. 깨지라고? 아,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좀 약간 뭐 바이올런트한 느낌 그런 네. 느낌에서의 파괴력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박을 때 굉장히 아,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대화한 건데 그렇게 엎어뜨리지 말라는데 왜 엎어뜨려요? 제일 편하니까, 그게. 몸이 편하니까. 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는 몸이 편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엎어뜨리라는 건 여러분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아유 이렇게 한번 쳐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예. 한번 쳐보세요. 자, 중저, 중고. 아이언으로.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앤드류님은 되게 골프가 고수고 그다음에 깔끔하고 아, 별 말씀. 예. 자, 깃대에서 자, 중저를 쳐볼게요. 네, 중저 그냥 왼쪽에다가 박혀도 좋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근데 그 앤드류님 그 스윙 볼때 제가 진짜 좋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동기화예요. 아, 예. 아, 동기화 너무 좋아요. 동기화가. 그것만 신경 씁니다. 네. 아니, 가끔 동기화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늦게 오는 때가 돼 그거 있더라고요, 진짜 또. 되게 좋은 예. 말씀하셨는데, 그, 동기화 제가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동기화가, 연습용이어야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이골라게 해야지, 라운드 때 동기화를 하면 아, 예. 벌어집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예. 동기화라는 걸 생각하라는 건내 몸에 밸 때까지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왼쪽으로 박아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내용이 나갈 거예요. 좋아요. 구질이 저보다 오히려 훨씬 좋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 제가 이게 뭐냐면 9번이라 뜨는 것 같아요. 아니 스윙도 그래요. 예. 스윙도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중저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저는 제가 습관적으로 머리가 공 뒤에 남아 있는 게 오, 있나 그건 봐요. 좋아요. 그건 좋아요.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볼이 저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스윙 습관은 좋은데 우리가 취지했던 거는 좀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오른 어깨가 좀 덮인다는 느낌. 몸을 덤빈다고 네. 생각해요.
좋아요. 완전 달라지죠? 예. 완전 달라지죠? 어, 맞아요. 또, 하나 더. 근데 저런 샷이. 저게 사실은 중처예요. 예. 저런 샷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더 좀 강하게 눌러보세요. 오우, 다르죠? 볼이 확 감기죠? 예. 자, 좋아요. 그러면 중중 한번 가볼게요. 들어 눕는 거. 저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아니요, 들어 누워. 들어 누우려니까. 아. 이렇게. 어퍼 때리 중중도 어퍼 때리는 겁니다. 네. 어퍼 때리지만 약간 체가 위로 가는 거죠. 굿.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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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9번 아이언으로 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자 이제 쪽 와보세요. 오늘 그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이제 앤드류석 스페셜 레슨 편. 네. 첫 번째 이제 과제는 이제 중중과 중저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라운드를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옥 선생은 실제로 플레이를 할 때 저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파워가 딸린다는 걸 느껴요. 근데 네. 왜 딸리냐면 이렇게 있는 상태 딸리겠죠. 여기서 이렇게 뻗는 데서 회전이라는 걸 만들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강제로 몸을 돌려 왜 몸을 돌려 힘이 제일 세니까. 네. 그러면 중전은 사실은 실전 용어는 아니지만 중전이나 중중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도는 각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또 조준하는데 또 헷갈리니까 어깨를 깃대에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타겟에다 어깨를 타겟에다가 내가 보내고자 네, 하는 데다가 어깨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전 남들이 볼 때 어디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 타겟 오른쪽, 오른쪽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쓰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이래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올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있으면 그럼 저한테 아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서 우측으로 봤다. 그럼 클럽 페이스는 타겟을 봐야 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지금 감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기는 돼야 되겠죠. 아, 예. 응. 그래서 어깨를 맞춘 상태에서 내가 아 어떻게 선난 뭐 이제 그런 세팅이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내가 중쳐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만큼 갔던 게 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 중저로도 못 땡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중저로 타겟에 맞추면 되고 네, 저는 중저로 네. 타겟에 맞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중쯤으로 가는 거예요. 중중이나 중고로 중중이나 중고로 가게 되면 네. 분명히 제가 그렇죠. 선 것보다는 왼쪽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끌어당기는 힘, 미는 힘보다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셉니다. 네. 실제로 이게 오래 버틸 수도 있고 그래서 왜냐면 내 몸 중심으로 가니까 타겟을 보고 중중이냐 아 중저냐 중중이냐 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예.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깨를 타겟에 맞춰보세요. 그러면 저 깃발을 기준으로 해서 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앤드류님은 어깨를 타겟에다 맞췄죠. 그리고 당길 거예요. 중저로 갈까요? 중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중저로 하니까 많이 그보다 많이 돌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저파냐, 중중파냐, 중파냐, 중고파냐를 이걸로 찾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실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놓고 중중 중중 할 때 당기셔야 됩니다. 네.
밀면 안 되고. 안 됩니다. 오른쪽 봤다가 밀었다가는 푸시 납니다. 좋아요. 그 샷. 잘 돌아왔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딱 원하던 대로 지금 왜냐면 9번을 치고 계시니까. 네. 그런데 제가 7번을 쳐볼까요? 7번 가져오셨어요? 그거 한번 쳐보시죠. 예, 예. 또 무조건 어깨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중저파냐, 중중파냐, 중고파냐, 중중을 악착같이 당기셔도 됩니다. 그렇지, 좋았어요. 약간 어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레이를 할 때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신라고님이 되게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덕자. 덕자는 이제 초보잖아요. 네. 닥치고 좌회전. 네. 우리 미자. 이제 미자 레벨이 뭐냐면 여기에서 딱 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중중파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땡기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중저가 된 것 같은데. 그럼 거리가 지금 보세요. 이게 7번 아이언이에요. 그렇죠. 7번 아이언인데 저 킷대가 지금 170야드거든요. 아. 저 킷대가. 근데 지금 한 190, 200 떨어졌잖아요. 놓고. 이것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180 정도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른쪽으로 봤으면 일로 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패턴으로 샷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일로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엔돌성님하고 하는 실전적으로 이렇게 감아 때리는 플레이, 나이가 들어도 거리를 줄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50이 넘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60, 70도 그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2편에서는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있잖아요. 네. 야, 공이 펴지네?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우주쇼 열심히 사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쇼를 하셔야 돼요. 제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구쇼도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직접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골프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